무책임은 공적 영역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무책임한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분들 바깥분이 무책임하다 싫은 건 1순위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공직 자리에서 최고의 공직에서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무책임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건국사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뭐에 대해? 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일제가 외국인이고 외국 통치라서 싸운다고 했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통치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않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에 싸웠다고 건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항일, 반일. 항일이라는 것을 거의 사이비 종교화해서 만든 것이 북한입니다. 신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씨 일가는 특히 김일성은 항일의 영웅이다. 그래서 북한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문학작품이나 아주 원초적으로 일본 놈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그립니다. 나쁘기 그지없는 일본 순사와 일본 놈, 순박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조선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려나갑니다. 억울하게 피해받는 누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오빠, 이런 식의 원초적인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문명적이고 선진화된 태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감염됐습니다. 일본 하면 그 자체로 싫어하도록. 자, 여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일본과 싸우고 나라에 36년간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외에 떠돌면서 반일운동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일본인이기 때문에 싸웠다고 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에 싸웠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김일성처럼 그래 외국인 대신 김씨 일가가 들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더 빼앗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가 되면은 어느 게 더 나쁩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동족인데 동족 비슷하게 생겨놓고 내 자유를 온통 더 뺏어가 버리면 그 체제가 어떻게 정당화돼요? 그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싸웠을 때 일제는 천황제 군국주의의 일본입니다. 지금 전후의 일본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제정치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